6.25 전쟁 68주년입니다. 고귀한 생명을 바쳐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신 호국 영령과 유엔군 전몰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68년 전 오늘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참화에 휩싸였습니다. 전쟁은 3년 1개월이나 계속되며 한반도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남북한의 민간인과 군인, 유엔군과 중공군 등 46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남북한 백성 1천만 명이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절망의 땅에서 우리의 위대한 국민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놀라운 발전은 참전용사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생존해 계신 참전 유공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아 모시겠습니다. 전사자 유해를 찾아 정중히 안치해 드리는 일도 북한과 협력하며 서두르겠습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정부는 반드시 살려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참전용사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